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휴대폰이든 카메라든 들고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자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7만 원 조금 넘고 구성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첫 번째, 메모리 탈착 시잘 빠지지 않아 제품에 함께 온 핀셋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경 다리 오른쪽 배터리입니다. 그거를 장착할 시 뭔가 부러질 것 같고 장착이 깔끔하게 되지 않아 조금 불안했습니다. 세 번째, 안경 렌즈가 막지 않아 렌즈 교환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야가 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번째, 본인의 눈에 맞는 렌즈로 교환하려 하면은 교환 가능한 안경점 찾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 후기 및 불편했던 점 대처 방안입니다. 첫 번째, 안경 렌즈 교환. 안경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안경점에 가져가면은 안경사 분들이 렌즈 교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두 군데서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안경알을 집에서 깨가지고 빼낸 다음에 깨서 빼내야 됩니다. 그냥 빼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안경테가 부러집니다. 빼내서 가져가게 되면은 안경점에서 알을 제작해서 도수에 맞는 알을 넣어줄 것입니다. 자, 렌즈를 빼낼 때는 그냥 빼내지 마시고 딱딱한 면에 지금은 제가 일부러 렌즈가 교환된 상태니까는 밑에다 헝겊을 깔았습니다만은 딱딱한 상태에서 렌즈만 표면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안경테가 닿지 말고 렌즈만 표면에 닿은 상태에서 딱딱한 거. 저는 식칼을 이용해서 알을 찍었습니다. 알을 찍어서 깨가지고 알을 빼낸 겁니다. 두 번째, 영상 촬영 시 왼쪽 다리에 버튼을 누르면은 진동이 한번 옵니다. 그러면 촬영이 시작되는데 이때 진동이 온다고 바로 손을 떼지 말고 조금 길게 진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배터리가 약하면 부르르 하고 진동되는 척 하지만은 녹화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조금 오래 울리도록 해야 됩니다. 부르르 이 정도. 예. 그런 다음에 손을 떼시면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끌 때는 똑같은 지점에다가 손을 대게 되면은 부르르 부르르 이렇게 두번 진동이 울리면서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영상 제작. 메모리를 빼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만일 휴대폰에서 하시는 분들은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확장자가 틀리기 때문에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자 변환 앱을 찾아서 사용해 보시지만, 대부분 영상만 볼수 있을 뿐 어떤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앱이 찾기가 힘들 겁니다. 저는 많이 다운받고 필요 없어서 지우고 다시 다운받고 지우고 해서 결국 한 가지 앱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시고 바로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너무도 간단해서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구입해서 써본 JW 7800 조금 배터리 탈착이라든가 메모리를 꺼내고 메모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어설픈 면은 있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때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저는 만족하고 영상의 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27만 원 조금 넘게 줬지만 그런대로 만족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만약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거나 안경캠에 대해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